아, 예. 보신 분한 분밖에 없네요. 그 끄덕거리. 아, 안 했다고요? 제가 저도 마지막 끝까지. 예. 그 10명 있는 거 봐요? 아니요. 그거 아니, 말고요. 지난주 거 4개 아, 올라가. 지지난주 2주 전 거. 예. 그것만. 4개 예. 올라가 있는 거. 예, 4개. 10분씩 잘려져 있는 예, 15분씩이나 이렇게 잘려 있어요. 유튜브가 저를 제걸 제약해 버렸어요. 예. 지금 잘리기 위기 순위권. 이것저것 너무 광자를 딴 사람이 한 것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한글로 풀어 썼다고 잡았어요. 예. 라이센스 신고 들어간 상황이라서. 조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풀릴 때까지. 예, 어쨌든. 예, 가방. 노트북 왜 긴장하고. 대표님 아, 말씀. 예. 언젠가 오시겠죠? 예, 보시면은 wordpress.org로 들어가시면요. 보이시죠? 여기에서 뭘 봤냐? 이게 한국어라고 써 있어요. 한국어 클릭을 하세요. 포스팅 한국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요. 근데 참고로 얘를 깔면은 안 돼요. 이전 버전. 4.0 깔면은 바로 안 되더라고요. 3.8을 깔으세요. 4.0에도 되긴 되는데 화면이 달라졌으니까. 예,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3.8 깐 다음에 4.0 업데이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끔씩 그냥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는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상관없습니다. 맥이나 모든 버전은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미리 예, 항상 준비돼 있죠. 저는 늘 다운 받아놨습니다. 다운이 받아져 있죠. 저는 예, 워드프레스 3.8 여기 저는 여기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풀었어요. 하세요. 다운받고 기다릴 겁니다. 예. 저는 이거 같이만 들어가는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이만큼 앞에 가 있어서 따라오세요 막 이렇게 말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처구니가 없죠. 화기애애 분위기예요. 이렇게 좁은 게 좋아요. 딱이 정도. 저번에 저기 너무 넓어요. 사람 조금 오는데 막 강의실은 크면은 강의실은 조금 작은데 사람이 좀 넘치면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요.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예, 다운 받고 있죠. 예. 예, 워드프레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걸로 치셔야 돼요. 이걸로.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예, 워드프레스.org로 먼저 치셔야 돼요. 그다음에 한국어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전 버전. 예, 이전 버전이라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전 버전이 있을 텐데. 네, 예, 거기 3.83 보시면 여기 zip파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있죠? 다 받으신 분들은 뭐 바탕화면이든 어디든, 아, 저는 되게 지저분해요. 예, 정리를 해야 하는데. 원래 저 이렇게 안 씁니다. 강의 때문에 막, 이게 다 강의 자료예요, 이게. 지금. 이게 다 강의 자료예요. 여기서부터, 예, 이게 다 강의 자료입니다, 이게. 밑에 예, 강의 영상이고. 너가 밑에 들어가가지고. 전 가만히 있어서 그냥 밑에 들어가.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압축을 푸셨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 푸신 다음에 여기에 config.sample이 있어요. 있죠? 예, 이름을 바꿔주세요. 샘플을 지워주세요. 아, 이름. 예, 이름. 이름을 그냥 바꾸면 되는 예, wp-config만 나오게. 예. 이렇게 나오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예, wp-config만 나오게만 해주세요, 샘플에서. 예, 샘플은 뭐 지우면 되겠죠. 간단한 일이죠. 예,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났으니까, 헷갈리니까.
뭐 메모장으로 여셔도 되고요. 저 지금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예. 압축을 했는 압축을 풀었는데 예. 3피크만 나오고 어떻게 하죠? 아, F2로 이름 바꾸기 하시면 되거든요. 예, 이름 바꾸기. 어떻게 해요? 예. PHP는 놔둬야 돼요. 예. 예. 잘 만드시면요. 그냥 자택 돼요, 진짜. 아, 그러고 싶네요. 예. 아, 저 이번 달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헉 버리고 있어요. 메모장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 그? 예. 메모장이요? 이거 압축 안 푸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다 아마 소개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잘하면 제가 소개도 해줄 수 있죠. 경험이 안 보여요. 그렇게 너무, 해요. 너무 많으시면. 아, 지금 너무 많아요. 예. 예, 보겠습니다. 원래 메모장이나 뭐 그런 게 여기 DB네임 보시면요. DB네임은 카페24 아이디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카페24 아이디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FTP 비번입니다.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것도 카페24 FTP 비번이고요. 예. FTP입니다. 로그인 비번이 아니에요. FTP 비번입니다. FTP 비번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FTP 비번입니다. 제가 올해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 거라서. 예, 여기는 로그인 아이디. 여기는 로그인 아이디. 만약 카페24 기준입니다. 가비아 같은 경우는 되게 귀찮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FTP 아이디. 이것도 FTP 아이디입니다. 제가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 그대로 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치시면 에러 납니다. 데이터베이스 없다고 나와요. 저 아까 아이디가 랜서. 예. 제가 그거 해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만 사시라고요. 예.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네이버로 가서 예, 제가 파일질라도 설치해 오실 수 있으면 파일질라도 설치해 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굳이 설치가 안 되시면은 또 얘가 먹통이 됐다가 붙었다 그러네요. 또 여쭙네요. 케이블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끊기면은 됐네요. 강의실은 마음에 드는데 인터넷은 마음에 안 드네요. 노트북을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이게 전파가 이렇게 이 에어리어가 여기가 겹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예, 그러면 네이버로 가셔서 예, 네이버로 가셔서 예, 중요한 거는 파일질라라고 치시면 됩니다. 파일질라 네이버로 가셔서 파일질라를 치시면은 얘가 파일질라예요.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파일집 나가 나오고요. 네. 여기 자체가 안 잡히네요. 얘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지? 뜨네요. 네, 파일 질러라고 치시면 됩니다. 설치하셨나요, 다? 예, 잘 하셨습니다. 파일 질러 영어밖에 안 돼요. 예. 예. 아, 파일 질러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버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예, 새 사이트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거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네, 24.com을 집어넣고요. 저는 이대로 다 넣습니다. 제 거 그냥 저는 호스트로 그냥 알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그리고 여기도 인터넷이 손을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여기는 좀 너무 안 좋은데요? 다음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물어봐서 이 정도로 심각하면은 인터넷 돼요? 연결돼요? 잘 돼요. 아, 잘 되세요? FTP가 안 돼요? 네. 전 FTP 포트 안 없어요. 포트 없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포트는 보통 21을 쓰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인터넷 사정이 그리 썩 좋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인터넷 상태가 저쪽 방이 좋긴 좋네요. 원래 저기 있던 방이. 잠시만요. 접속돼요? 안 되죠. 제기를 하고 예,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거 얼마 안 되니까 한 사람